네,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드릴 말씀이 있냐면, 따라란! 이렇게 시끄러운 등장, 요란한 등장. 짜라란! 신규 비트가 입고가 돼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오랜만에 나오는 비트 신상이기 때문이죠. 짜라란! 제가 이거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친절. 어제 하루 종일 만들었어.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엄청 잘 만들었죠. 이거 헤일리가 만들었어요. 별걸 다 자랑. 일단은 네일라보에서 13개의 비트가 신규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일라보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트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레인보우 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봐볼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달라져요. 이렇게 볼 때는 약간 검은색, 검은색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또 이렇게 보라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엄청 이쁜 비트예요. 기존에는 그냥 골드 코팅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쁜 코팅이 되어 있는 비트가 6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저는 거칠기 순서대로 꽂아놨어요. 그래서 거칠기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때 제가 비트 거칠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 있죠? 그거를 조금 더 한눈에 볼수 있게 여기다 준비를 해 보았어요. 이번에 비트가 새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바로 이 더블 엑스트라 코스라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이 비트가 없었고 엑스트라 코스까지만 거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일라보에서 가장 거칠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다면 저는 항상 엑스트라 코스예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요번에 더블 엑스트라 코스 이해를 볼까요? 요렇게 XXC라고 해서 엑스트라 코스보다 두 배로 더 거칠기 XXC가 새롭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존의 비트랑 구별을 해보자면 이미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거칠기의 차이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더 입자가 굵고 결이 더 거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제일 센 거칠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크릴이라든지 하드젤 모두 쉽게 갈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인보우 비트 시리즈 자체가 다이아몬드와 버금가는 강도로 아주 단단한 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는 비트가 조금 더잘 갈렸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를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코스랑 한번 실물을 비교해 볼까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정말 결의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더블 엑스트라 코스가 훨씬 더 거칠게 잘 갈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골드 비트와 동일하게 헤드 위에 글씨가 있어요. 지금 제가 모델을 섭외해 놓고 이걸 하고 있는데 참 그렇네요. 부끄러워. 그래서 더블 엑스트라 코스가 있고요. 이제 요즘 들어 원장님들이 많이 찾는 거칠기의 비트예요. 코스. 예전에는 미디엄 거칠기를 상당히 많이 쓰셨었어요. 미디엄과 코스 이렇게 두 가지가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처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비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M 거칠기를 많이 쓰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개라든지 뭐 글리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오버레이도 많이 두껍게 해주시고 조금 더잘 갈리는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이 코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코스 비트와 미디엄 비트를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 초보라서 조금 거친 게 거친 것도 거친 거지만 앞머리가 둥근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럴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배럴 비트도 이렇게 레인보우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엑스트라 파인. 저희 베이스 비트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잔여 베이스 정리라든지 손톱의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해줄 때 엑스트라 파인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더블 엑스트라 코스가 한개더 추가되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델의 손을 한번 오프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차이 아시죠? 아,
거칠기가 거칠수록 떨어지는 먼지의 사이즈가 커져요. 왜냐면 결이 크기 때문에 입자가 크게 떨어지겠죠. 제가 비트를 바꿔가면서 오프를 할 건데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떨어지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더블 엑스트라 코스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소고프 비트를 뭐 여러 개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트라 코스로 하던지 더블 엑스트라 코스를 쓰고 나서 결 정리를 엑스트라 파인으로 해서 소고프를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비트 하나만 가지고 뭐 코스나 미디엄 하나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고프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라보 비트는 끝까지 밀어넣어서 사용을 해주시고 잠궈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사용할 드릴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뿌띠 드릴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물티슈를 깔고 진행을 할게요. 흡진기가 있기는 해요. 저도 근데 항상 영상을 찍을 때 흡진기를 하면 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 선생님을 한 분 모셨어요. 왜냐면 오프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헤일리 손은 지금 만신창이라서 오프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손에 젤이 있는 선생님을 모셨는데 짜라라. 근데 이제 손을 잠깐 볼까요? 그냥 일반 시술을 해놔서 뭐 그렇게 거친 비트까지는 사실 사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저는 신상 비트 소개이니까요. 그리고 오랜만에 기초를 한번 다져볼까요? 항상 지지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오프할 때 되긴 했네. 잘 모셨네 선생님. 일단은 때 같았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때 같았어. 그만큼 오래된 젤이고요. 아시죠? 젤은 오래될수록 더 안 떨어지는 거. 그 일정 기간에 떼줘야지 잘 떼지는 거.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더블 엑스트라 코스로 갈리면은 손톱이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눌러서 막 엄청 꽝꽝꽝꽝 눌러서 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RPM을 조금 높여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오프를 해볼까요? 오랜만에 순서 아시죠? 가운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청 잘 갈려. 오, 진짜 잘 갈려요. 몇 번 지나갔는데 그냥 슉슉 갈리네. 오, 입자가 조금 크게 떨어지긴 하죠, 여러분? 오프 너무 잘 돼서 당황스럽다. 여태까지 썼던 비트들 중에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옆으로 가서 지지대 항상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안에서 리프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리프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조금 부드러운 비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리다가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게 있으면은 착착착착 치면서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스킨 다운 해주시고 사이드까지. 이 비트들의 장점은 사이드까지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원기둥 형태를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이쪽 오프 하실 때에는 스킨 다운 확실히 해주시고 밑에부터 쳐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위에 다시 들어갈게요. 질문이 박람회 때 질문이 박람회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자꾸 박람회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들이 하시는 질문이 앞머리가 둥글지 않아서 이 비트를 못 사겠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소고프를 시작하는 지점은 거의 이쯤 정도에서 큐티클에 닿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회전하면서 날이 약간 둥글게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클에 닿아도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박람회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갈수있는 데까지 가고 선생님 손톱 진짜 크시네요. 근데 오프가 엄청 빨리 됐죠. 비트 하나로. 비트가 좋아서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비트가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컬러는 다 오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비트를 왜 이렇게 끝까지 꽂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라보 드릴은 비트랑 이 규격이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깍깍 꽂아서 하셔도 무방하세요. 저는 이번에 더블 엑스트라 코스를 쓰고 나서 엑스트라 파인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프팅난 부분이라든지 베이스 젤을 조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파인 비트를 써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리프팅난 부분도 가볍게 주셔야 되고, 지금 자연 네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아니에요. 베이스예요. 선생님, 발열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발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속옷 알바 다니고 싶어요. 저 속옷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 써주세요. 저 속옷 진짜 빠르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방 오프가 됐어요. 입자가 엄청 크게 떨어졌죠. 이거 버리지 말고 이따가 보여드려야 돼요. 입자가 좀 크게 떨어져요. 거친 비트를 쓰면. 그래서 입자가 이렇게 거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쪽은 조금 고운 거칠기랑 라운드 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비트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매장이 기본적인 젤 2콤만 하는 매장이다 하시면 미디엄이라든지 배럴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젤 오프 비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매장이 그냥 기본 젤을 많이 해, 그러면은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매장은 좀 강한 걸 많이 해,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 세 개가 무엇이냐? 더블 엑스트라 코스, 엑스트라 코스, 코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우리 매장은 평범해 하시면은 배럴과 미디엄 두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짠! 그러면은 이번에는 배럴을 한번 써볼까요? 사실 전 배럴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앞머리가 둥글어서 싫어요. 답답해요. 하지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있다고 느껴지시기 때문에 이 비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오프를 또 해볼까요? 이것도 근데 잘 갈리네요. 기존의 배럴보다 훨씬. 역시 새 거라 그런가? 새 거가 최고야. 근데 떨어지는 입자가 아까 보신 것보다 훨씬 곱게 나오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지를 좀 덜 나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는 약간 거친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좋아. 그리고 특히나 배럴을 쓰실 때는 스킨다운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 지금 피부 잡아 당기시는 거 보이시죠? 손 내가 시술하는 위치 어딘지 보고 그대로 해주신 다음에 갈아주셔야 돼요. 여기도 리프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네요. 이따 부드러운 걸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항상 언더니 부분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진짜 타라랑 하면서 손톱에 걸려서 이렇게 해서 고객님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맨날 얘기했던 거. 근데 이것도 엄청 잘 갈리네요. 저는 더블 엑스트라 코스가 사실 엄청 잘 갈린다 했는데 강도가 골드보다 훨씬 세졌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사용하시기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 젤 결정리는 이번에는 이 비트 하나로만 해볼게요. 떨어지는 입자를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미디움 거칠기에 오프 입자 봐도 입자가 크게 떨어진 게 보이시죠? 커트를 해보면. 그래서 오프를 하실 때에는 먼지 날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친 비트를 써주시면은 거친 입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먼지가 덜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트 소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사용한 비트는 더블 엑스트라 코스, 그 다음에 엑스트라 파인, 이렇게 둘이 같이 썼고요. 왜냐면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으니까는 결을 정리하는 비트로서 이렇게 두 개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비트 하나로 나는 오프를 마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배럴이라든지 미디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사용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코스랑 에스트라 코스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은, 그렇다면은 또 여기 이렇게 같이 쓰고 파인으로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물론 이렇게 두 개 쓰고 파인으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비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랜만에 흡진기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이 세라믹 비트와 함께 찾아올 거고요. 그리고 발각지를 조금 더 모아서 발각지를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발각지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아시죠?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